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8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8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임신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령은 신월이죠. 가장 중요한 일간, 그 다음 중요한 월령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되죠. 음양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금수로 구분을 하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돼서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공부한 병화는 양화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 양화인 병화는 뭐라 그랬죠? 네, 태양지화로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정화, 즉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화는 아니고요. 등촉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등촉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등 있죠. 촛불 이라든가 호롱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등촉화에 해당이 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연료가 있어서, 연료가 있어서 그 연료를 기반으로 불꽃을 유지하는 화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 예를 들어서 전기불이라든가 호롱불이라든가 뭐 가스라이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요즘은 집에 가스레인지라든가 뭐 요즘은 쿡탑 같은 것도 있죠. 뭐 불꽃은 나진 않지만은 전기 어떤 연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열도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라고 하는 어떤 연료가 들어와야지만은 전기 쿡탑도 할수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가스라이터라든가 가스레인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불, 하다못해 마른 풀이라도 있어야지만 불을 지필 수가 있겠고요. 호롱불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아죽가리 기름이라든가 그 예전에 뭐 서양 같은 데서는 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 기름으로써 이렇게 불을 피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경 고래 잡는 어떤 그런 사업이 옛날에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고래를 잡아야지만 불을 지필 수 있는 고래 기름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고래를 가지고 여자들 향수라든가 여자들 뭐라 그럴까요? 화장품 같은 것에 원료로도 이렇게 썼다라고 해요. 썼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고래를 많이 잡았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석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부터 이제 고래 잡는 것이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때 고래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고래가 많이 좀 없어진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포경 자체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또 어느 나라, 아베 나라에서는 지금도 지네 마음대로 포경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긴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던 태양과는 다르게, 태양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과 열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존재 있지만, 반대로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뜨겁게 달궈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또 대장간 같은 데 가보셨나요? 대장간 같은 데 가면 그 시뻘건 불을 지펴놓고 풀무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1000도 이상씩 올라가서 쇠덩어리를 달궈서, 그 달군 쇠덩어리에서 호미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하죠. 그 시뻘건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료, 즉 갈탄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연료에 해당이 되겠고, 풀무지를 해서 바람을 불잖아요.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 연료가 필요한데, 이 연료 자체, 연료를 명리학에서 인성, 명리학에서 육신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조해 주는 것이죠. 즉 정화 입장에서 보면 갑목이라든가 을목이라든가, 지지로는 인목이라든가 뭐예요, 또 묘목이라고 하는 이런 인성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지속적으로 피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정화 입장에서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경우는 습목이기 때문에 크게 용도는 없고요. 정화는 갑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거, 인목이 천간에 갑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갑목, 인목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을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은 전혀 용도가 없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자, 을목을 뭘로 볼수 있냐면 갈대 같은 거 있죠, 갈대. 내 마음은 갈대. 뭐 그런 갈대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뭐 길가에 자라는 풀, 잡풀 같은 것도 다 을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약간 습목, 지금 물기를 머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가을 같은 때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쨍쨍쨍쨍 내렸게 되면 풀이 마르고요. 그다음에 갈대도 마르죠. 가을 같은 때저 습지 같은 데 가면 저 갈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자라 있는데, 비가 오지 않고 장기간 햇빛만 내리쬐게 되면 갈대가 말라버리죠. 그러면 거기다 대고 무심코 담배꽁초 하나 버리게 되면 그 갈대가 너무너무 잘 탑니다. 그죠?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다음에 볕집 같은 거 있죠. 볕집. 어렸을 때저어벼 베놓고 나면, 요즘은 벼를 베게 되면 뭐 이렇게 한 호일 그랩 같은 걸로 랩핑을 해놔가지고 그렇게 놨지만은, 옛날 저 어렸을 때는 논에다 이렇게 집을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많이 쌓아놓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볕단 뽑아가지고 뭐그막 베개 베개 어렸을 때 베개 싸움하듯이 볕단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볕단 빼가지고 아지트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 놀기도 하는데, 그 볕단 자체가 을목인데 바짝 마른 을목이죠. 그런 곳은 불 붙이면 잘 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불장난하다가 볕단 하나를 몽창 태웠던 그런 기억도 있긴 합니다. 그런 곳은 그런 것도 을목인데, 을목은 그렇게 바싹 마르게 되면 정화를 생주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리에서 뭐라 그러냐면 고초인등격이다라고 해요. 고초인등격, 말이 멋있죠, 말이. 자, 말 어임에. 자,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고초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자가 마를 고자잖아요. 초는 풀초자, 마른 풀로서 인등, 등잔불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가지고, 갑목은 고초인등격이 되지 않고 을목을 가지고 바짝 말려서 불을 피우게 되면 을목 가지고도 정화를 지필 수가 있다, 고초인등격. 그러면 고초인등격이 국세가 좋은 국세일까요, 나쁜 국세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곧그 을목 자체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차라리 갑목 하나 있어서 장작을 때우는 것이 훨씬 낫지, 뭐하러 마른 풀 갖다가 보닷불로 피웁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갑목에서 장작, 마른 장작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그걸로 하지, 뭐하러 그뭐 고추대 뜯어다가 그거 고추대로 하면, 을목은 정화를 피울 수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오래 때울 수 있는 것은 큰 장작으로 때우는 것이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초인등격은 좀 가까스로 약간 정화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살릴 연료가 없을 때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뭐 갈대라든가 고춧대라, 마른 고춧대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쓰는 것이지, 이건 임시방편적이고 오래 불을 지필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갑목이 없이, 인목이 없이 그냥 을목만 많아서 정화를 살리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부귀가 오래 갈까요, 아니면 부귀를 얻는다 하더라도 금방 꺼져버릴까요? 그렇죠, 금방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고초인등격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 인성인 갑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목을 얻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벽값 인정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벽값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정화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월령입니다. 신월은 초가을에 해당이 되겠고요. 초가을, 당황한 신은 뭐예요? 금이 왕한 계절, 금왕절이다. 포태법으로 놓고 보더라도 금은 어떻게 돼요? 포태법으로 금은 신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은 신월 6월에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금만 왕한 것이 아니라 수 또한 신의 이르면 이때는 장생처에 해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 또한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월 자체는 금수가 모두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환은 어떻게 됩니까? 환은 신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돼요. 병지.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 정화, 무토, 기토가 모두 신월에 이르게 되면 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 뭐 양하고 음하고 나눠서 양간은 양포태로 해야 되고요. 음은 음포태로 하게 되면, 정화라든가 기토는 신의 병지가 아닌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을 말하는 거예요. 포태법은 오행을 논하는 것이지 식간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식간을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에서 양간과 음간을 나눠서 논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행이라고를 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식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 화토금수라고 하는 그냥 오행만 갖고 논한다는 거여서 절대 왕세를 논할 때는 음포태는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뭐 신살에 응용할 때는 뭐 음포태를 써도 상관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술수에서는 음포태 써도 뭐 크게 문제가 될건 아니지만은 사주 명리학에서 왕세, 왕하냐 약하냐를 논할 때는 절대 음포태는 불용하고요. 그냥 원칙적인 포태법, 양포태법만 쓰면 된다. 왜냐? 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왕세를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고요. 일단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화가 신원에 태어나게 되면 재다 신약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다 신약하면 일간이 약해서 왕한 금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어떤 같은 비견 겁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간을 생조 또는 방신해 주어야지만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사화라든가 우화, 갑목이라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다 신약한 국세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신왕, 재왕한 그런 사주 국세로 바뀐다는 거죠. 생주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비견겁제로서 방신을 받게 되면 이제 신왕, 재왕한 그런 사주 명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이때는 재성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업가라든가 장사라든가 이런 어떤 영업 쪽이라든가 이런 걸좀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재다 신약해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신왕 재왕한 사주 명식이 되기 때문에 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내 주변 사람 비견겁제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지는 인성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 재성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재다 신약이 신왕 재앙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 인성 있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자, 어떤 거 비견겁제가 좋을까요? 인성이 좋을까요? 이거는 물론 인성이 없을 땐 비견겁제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 없으면 당연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정화의 특성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연료가 있어서 그 연료를 기반으로 불꽃을 유지하는 화라고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약한 것도 해당이 되지만 내 연료가 지금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병화는 일단 양화니까 둘째 치고 정화만 놓고 봤을 때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면 일단 인성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정화의 불꽃을 살려주겠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병화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성이 없는 중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물론 약한 정화가 병화한테 의지는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가
병아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이지만 정아는 이 인성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수 있는 힘이라든가 여력 같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병아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먼저 뭐예요? 갑목인 내가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비견겁재가 있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때는 오히려 설상가상이 아니라 이거는 금상첨화, 또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격이 될 것이고요. 가끔 가다가 정화일간이 병화를 보게 되면은 이때는 탈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탈광.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 탈광을 노렸냐면은 정화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 일간이 굉장히 왕할 때, 일간이 왕할 때 병화를 보게 되면 이때는 탈광으로 논하지만은 정화일간이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 같은데 태어나서 일간이 약할 때는 병화를 보더라도 본다 하더라도 탈광으로 논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한 일간 정화를 병화가 도와준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정화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신월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지만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자칫 한두 점에 금과 수가 더 있게 되면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습해진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정화 가지고 부족하고 반드시 병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좋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공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병화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리를 하면 정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이 왕하고 일간은 약한 그런 상황에서 약한 일간을 일단 인성인 갑목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갑목이 있으면은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화를 도와주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병화가 없 하더라도 뭐 갑목만 있어도 상관은 없겠고요. 갑목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병화라도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꺼지지 않고 살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명식,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단하게 보고 생시를 보도록 하죠. 자, 정화가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정재격이죠. 어저께 병화가 신화로 태어났을 땐 편재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재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 기본 개념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 자체도 왕하기 때문에 임수가 투출하고 이렇게 다시 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재다신약이라기보다는 재살 태왕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정화일간이요. 신 중에 있는 임수를 보게 되면 정관인데 어떻게 살로 논하나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엄격하게 음양을 나눠서 보게 되면, 물론 재살 태왕이라기보다는 재관 태왕 내지는 뭐 신약 재, 뭐 재관이 왕한 그런 용어로 볼수 있는데, 일간이 약한 경우에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병화일간이 임수를 보게 되면 칠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그거를 감당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칠살도 마치 정관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가살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이 어떻게 되어 변해가지고 오히려 권세, 즉 정관과 같이 이게 바뀌어서 나한테 효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관도 내가 그걸 감당할 여력이 없게 되면은 오히려 칠살과 같이 나를 구속하고 파격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신화로 태어났을 때 정재격, 재다신약, 그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사주국세에 따라서 재살 태양도 될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사주를 보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벌써 봐보세요. 오늘 명시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면 자 정화 입장에서 보면 임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관이지만은 왕한 재성이 생주에 주는 그죠? 재성도 왕하고 관성도 왕하죠. 그러면 이거를 재관 태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마치 임수는 일간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으면 칠살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재살 태왕으로 논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또 해수가 있어서 정해 일주가 됩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 해수도 정관이고요.
해수도 정관이죠. 그 다음에 임수 정관인 정관이 벌써 3개가 되겠고, 신중 임수가 있으면 정관이 벌써 4개에 해당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저건 다 정관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칠살과 같은 거고요. 재살 태왕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사주 3주가 이렇게 짜여졌을 때 중요한 거는 약한 정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만 이 왕한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연간에 있는 기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모두 다 귀신, 해신, 나한테 도움 줄수 있는 글자라고는 하나도 없죠. 물론 해 중에 있는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물속에 있는 나무 꺼집어내서 불피운들 그 불이 잘 살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시에서라도 정화를 생조해 줄수 있는 글자, 인성이 됐건 비견 겁쇠가 됐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주어야지만 정화가 살수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종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에 따라서 사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이죠? 자수는 임수의 뿌리가 되겠고요. 자수는 칠살이기 때문에 정화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고, 해중에 있는 갑목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재살이 태양한 그런 명식이 되는데, 일간이 뿌리 될데 없어. 이거는 무조건 종할 수밖에 없겠죠. 기토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정화가 종하는 데 어디를 따라 종하냐면, 재성이 왕하니까 재성으로 종한 게 아니라 이 재성이 결국은 관성 수를 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종하더라도 수로 종하는데, 어떤 분들은 임수가 정관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종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종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이거는 종살격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얘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 많은 글자들을 다 뭉뚱거리게 되면 일간 정화가 감당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칠살로 보는 것이, 통칭 칠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종살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살격인데 어떻게 돼요? 일간을 버리고 살을 따라 종한다고 해서 기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서 기명 종살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 나의 명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살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존심이라든가 뭐 이런 거다 버리고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려고 하면 나의 어떤 아집이라든가 나의 어떤 이점이라든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버리고 어떤 단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명 종격 중에서도 살로 종한다고 해서 이거를 기명 종살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신축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도 종살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겠죠. 축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수 다음에 해자축에서 자가 협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토라고 하는 건 금을 생해가지고 이 금은 다시 수를 생할 수 있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종살격이 된다. 이것도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해시가 돼도 종살격이 되겠죠. 그럼 종살격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신해시가 돼도 이거는 종살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종살격으로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종살격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무신시나 기우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죠. 무신시가 되면은 신금이 있어서 금수가 다시 왕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종격을 이루려고 봤더니 뭐 기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은, 무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수로 종하는데 수를 파극하려고 하는 무토가 이렇게 껴 있으면 이건 종하기가 어렵고요. 부득이 어렵게 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종격 중에서도 파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신시 같은 거는 양토이기 때문에 종격되기가 어렵다고 놓고 볼수 있지만, 기우시는 이거는 그냥 종격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또 수를 어떻게 됩니까? 팔라고 해도 팔 힘이 없겠고요. 이렇게 신월에 또 유금까지 있게 되면 기토는 그냥 금으로 설계돼서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벌수 있겠죠. 그래서 큰 문제, 그런 종교로 봐도 뭐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기토라고 하는 탁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좋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갑진씨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일단은 진해, 갑목이 뿌리를 두고 투출했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에도 뿌리를 둘수 있겠고요, 연지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진해도 뿌리를 둘수 있어서 갑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단 사주 자체가 좀 너무 매우 한습하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 같은 것이 한점 정도 있었다라고 하면 좀더 좋은 국세가 될수 있었을 것인데, 그 병화라고 없는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고요. 뭐 생시 중에서도 병호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거는 화가 목이 없기 때문에 해중 갑목 가지고 물에 잠겨 있는 거 가지고는 좀 힘든데, 그래도 병호시가 되면은 정화가 오에 뿌리를 두고 겁재인 병화가 투출해서 좀 방신, 좀 정화를 좀 도와주는 그런 형상을 있긴 한데,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왕수가 되게 돼요. 일간뿐만 아니라 비견 겁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라고 하겠죠. 나한테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좋긴 한데, 만약에 이런 이 국세가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면 나의 주변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하다가 오히려 관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크게 해를 받아서 좀안 좋은 일을 당할 수는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걸 도와주겠다고 해서 물에 빠져 자기가 수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건져줬어요. 건져줬는데 이상하게 불행하게도 이 나를 구해준, 정화를 또 구해준 그 사람은 그 급류에서 나오질 못하고 죽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와 같은 상황이 그렇겠죠. 정화인간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중에서 그래도 겁재인 병화가 나한테 도움을 주는데, 칠살 임수가 어떻게 돼 병화를 파극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특히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다시 왕해질 때 고로한 좀 반드시 뭐 물에 빠져서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예를 든 것이고요. 좀 그와 같은 좀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주 원국을 보고 나서, 그죠? 보고 나서 통변하는 기술인 것이죠. 제가 그래서 계속 원론 기본적인 것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고 어떤 것이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 용신이신 격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눈에 보여야지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상황을 갖다가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유튜브 강의를 잠깐 눈에 띄어서 봤는데, 격국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말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쓸데없는 이론, 특히 요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론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것 그렇게 연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온고의 지신이라고 해서 옛것 다 필요 없다, 고서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새로운 이론 만들어내는 게 신살, 공망, 삼재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또 집중 연구해서 그것 가지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그것보다는 차라리 원론에 충실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정확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